있다 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아르카나랑 창술사랑 같이 노는 거는 이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떼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또 입대했어요. 예, 일단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사세요. 아, 마리리 그거기까지 대시한까지 오시. 아, 진짜. 지사하다. 5대3이 5대1이라니. 자, 야몬. 자, 그리고 여기 윙드 스피릿 좋아요. 위에. 근데 체력이 야몬. 아우, 실드로 살짝 버티는 중. 자, 보막으로 한번 버텼고 신성법까지 넣어줬지만 네. 야몬. 와, 보막으로 버텼네요. 끝까지. 이것이 혼란다. 절대 영역까지 아까 킨 모습이었고 이러면 동점 가능. 동점 가능해요. 자, 여기서 체력 많이 빼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또 설마 10초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 근데 이거를 끊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성기. 이건 또 5초. 설마 또 성적인 선수. 성적인 또 나야. 몰라. 왜 나야? 포격. 미사일 포격은? 자, 이거 야몬 선수가 흡수가 많거든요. 캐시온 불렀죠? 공격 모드! 야몬 선수 지금 너무 잘 버티는데요? 캐시온이 쫓아다니는데도! 네. 다크악셀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프라이즈로 빠지고 어퍼슬래시까지 중간에 써주고 그러니까 이콩 쪽으로 바꿨죠 시선을.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불불 둘 다 제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럼블랑 입장에서 좋은데 역시나 그걸 허용하지 않는 대단합니다. 야몬! 아니 이것도 와! 더블키! 야몬! 그래도 럼블럭 자 시간 30초인데요 충분히 자 심포니아 블레스터 알림하지!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심포니아 타이밍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레스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있습니다. 블레스터. 시간 없어요. 자 유콤 선수 대시어 불렀고요. 그리고 아오 헤메토레 이거는 오히려 휘두르기 쪽에서의 부칙입니다. 네, 아이 이콩 선수 이거 에너지 필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스로 뭐 서포터 없더라도 막 발생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 그만큼 진짜 뭐 너무 잘 버텨서 이 팡팡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웠죠. 네, 심포 썼습니다. 아 버틴다. 자 권위를 잡기 위해서 자 권위 잡자. 또. 스코 그렇죠. 권위 잡자 목표 잘 이뤄냈습니다. 일단은 체력 상황이 이 정도면 아슬아슬해요. 예. 양쪽 배마가 키. 그쵸. 양쪽 배마가 키. 아, 자, 이즈 게임 선수. 이즈 게임. 이섬이냐. 길까지 이어지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이건 지켜줬거든요, 서머너가. 셔플도 깔렸었고요. 너무 아프게 들어갔고요. 와, 실패. 이섬이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16초. 이거 마음 급해집니다. 상대 두엘들 할 수 있어요. 와, 미드 스피릿. 바드, 안녕. 나 살아요, 못 살아요. 살려주세요. 살아요, 못 살아요. 사세요! 여기요! 니카페! 아니야! SOS였는데 그래도 두 명! 성적이! 와... 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들어와서 어무라이트 소니 깔아주고 정신없게 때리죠? 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순간적으로 차징 슈터! 차징 슈터를! 근데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 블레이드가 살려주는 느낌이거든요. 플러시블 리크! 일단 30초 밑에 폭주퍼프 갈고리. 갈고리. 푸시! 기절 먹습니다. 근데 이서비 선수가 그래서 들어왔더니 네, 문나이트 빨려 들어가네요. 그리고 시간. 자, 어쨌든 스코어는 맞춰놨습니다만 이서비가 체력이 없어서 이서비 선수 스코어가 있기네요. 대마 알리 맞지?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됩니다. 대만 따라가죠. 시간만 3초만 버티면 안 된대. 간지러워. 자, 와!